해남 가수 고정우 씨, 네. 10분의 사나이 효성 씨입니다. 예. 아, 우리 고정우 씨는 본인 스스로 본인이 엔돌핀이라고 해주셨는데 예, 예, 예. 또 가장 젊어요? 젊은 피예요. 아유, 그럼요. 가장 또 막내이니까. 그리고 또. 오늘 출연하신 분 가운데는 최근에 5승을 차지하신 분입니다. 예. 지난 4월에 5승을 차지하시고 예, 예. 어떻게 지내셨어요? 아, 4월에 5승을 하고 이제 울산, 제가 고향이 울산 아닙니까? 네. 울산에서는 현수막도 걸고 또 아이고. 고등학교 이제 또 공업고등학교 제가 공업고등학교를 나왔는데 공업고등학교 총동창회에서 또 5승 했다고 고정우 5승 축하한대 이러면서 현수막을 그다나이 걸고 동네도 그다나이 걸고 네. 돼지 한 마리 잡아서 잔치도 하고 예. 네. 그리고 또 제가 아침마당 도전 꿈의 무대를 5승을 한 이후로 지금 KBS ETV에서 하고 있는 굿모닝 대한민국 라이브에 네. 제가 또 리포터로 발탁이 돼가지고 예 아이고 다들 여러분 덕이고 아이고 시청자들 덕입니다. 예, 예. 그래서 전국 방방곳곳을 제가 돌아다니면서 요즘 아주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지금 예. 얘기 듣고 보면 오늘 나오신 분 가운데 혼자 5승한 것 같아요. 아니 5승 이후에 이 5승 가수 특집에는 지금 처음 출연하시는 예, 거죠? 예, 예. 아니, 설레시겠어요? 아, 또 처음이라서 또 설레고 또 효성 형이랑 같은 팀이지 않습니까? 예. 제가 또 효성 형 4승할 때 제가 또 2등 해가 떨어졌는데 아. 예, 제가 그래서 마음이 더 그래 좀 그게 째리하이 오고 또 이제 형이랑 하니까 또 뿌듯하고 이제 형이랑 언제 하면 같은 듀엣 무대를 한번 서보나 이랬는데 예. 오늘 이렇게 뜻깊은 기회 자리를 주어져가지고 제가 오늘 열심히 한번 흔들고 가겠습니다. 두 분이 이렇게 또 묘한 인연이 그러니까요. 있군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효성 씨가 고정우 씨를 이겼었다는 얘기죠? 네, 제가 1월 8일에 4승에 도전할 때 정우랑 같이 노래를 했었는데 네. 그때 4승에 성공은 했지만 정우가 워낙 표가 많이 나와가지고 네. 사실 5승 갈 때까지 가장 위험했던 순간이에요. 네네네. 근데 오늘 이렇게 같이 5승을 하게 돼가지고 같은 무대에서 노래할 수 있으니까 너무 행복하고 좋습니다. 네. 그 역대 출연자 가운데 가장 많은 표를 받은 두 분이거든요. 그래요. 그럼 고정우 씨 입장에서는 효성 씨 상대로 약간 경쟁심이 생기거나 혹은 복수심에 불타거나 뭐 이런 건 아닌가요? 그 당시에는 좀 이제 떨어지니까네 마음이 좀 안 좋았었는데 그래도 사람이 또 기회는 또 오니까네 네. 또 기다리다 보니 제가 어떻게 될 줄은 몰랐지만은 많은 시청자분들이 분들께서 사랑을 주셔가지고 제가 덕분에 5승을 하게 돼서 아유. 또 효성이랑 이렇게 같이 하니까 바로 앞에 5승 또 뒤에 제가 5승 아닙니까? 그렇죠. 선발주자 후발주자인데 또 같이 하게 되니까 너무 또 뿌듯하고 좀 기분이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막내도 좀 잘 부탁드립니다. 아, 네네네. 네, 네. 자 여름팀의 네. 1번 주자로 나서는 네, 고정우씨, 효성씨 오늘 어떤 노래 준비하셨어요? 효성씨 심정구 선배님의 바다의 교향시라는 노래 그야말로 명곡이죠. 여름 노래인데 오늘 옷도 그렇게 예쁘게 맞췄을까네 예. 잘할 겁니다. 예, 예, 예. 예, 이 노래를 좋아하시거나 두 사람의 노래에 공감하시거든 전화 15801-1번 티벗 1번으로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분의 노래 큰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고정우 씨와 효성의 무대 바다의 교향시입니다. 가자 바다로 가자 출렁출렁 물결 치는 명사십니 바닷가 안타까운 젊은 날에 로맨스를 찾아서 헤이! 어서 가자 가자 바다 젊은 날에 로맨스를 찾아서 헤이! 어서 가자 어서 가자 어서 가 젊은 피가 출렁대는 저 바다는 부른다 저 바다는 부른다 어서 가자 어서 가자 어서 가 젊은 피가 출렁대는 저 바다는 부른다 저 바다는 부른다 아유, 귀여워. 어서 가자 가자 바다로 가자 가물가물 붉은 돛
가자 바다로 가자 가물가물 부풀긋은 돛대 쓰러지는 지평선 섬아가씨 얼거주는 붉은 사랑 찾아서 헤이 어서 가 무대였습니다. 바다의 교양시 함께하셨습니다. 아유, 진짜 지나가는 여름의 느낌이 확 듭니다. 우리 네.